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요리입니다. 노명선 이왕 교수님 지음 제5판 형사소송법 제238페이지 로마자 사건의 집행 절차. 사마요리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사건의 집행 절차. 1번 영장의 집행과 제시. 압수수색의 영장은 구속영장과 같이 허가장이며 검찰 지휘에 따라 서북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피압수 대상자가 수명인 경우에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따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영장의 제시는 헌법 제12조 1항 제3항에 의한 영장주의를 절차적으로 담보하고 준항고 등 불복 신청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요청이지만 긴급상 필요성으로 사전 제시 원칙 이해를 인정할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체포 구속의 경우와 같이 압수물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람을 일단 제압한 후에 그 이후에 영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39페이지에 긴급 처분의 예외 인정 여부. 사전 영장 제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현장 상황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의 유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 영장을 제시할 수 있는가? 구속의 경우와 달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신속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피압수자가 영장의 복사, 촬영 등을 수사한 요구한테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가?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영장의 압수물 기재가 여러 개인 경우 실제로 압수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 논점은 영장 제시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게 하는 정도로 족한가, 아니면 제시의 요구를 법의 취지에 맞춰 복사권까지 인정할 것인가?
실무상은 적어도 복사권이라는 권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실무의 문건은 이것을 인정하는 법문헌상의 규정이 없고 수사의 보완을 위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한 때라 함은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일실하는 등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석된다. 이번에 유효기간 내 집행,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재차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판사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서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면 처음부터 압수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이 건 외 다른 공범에 대해 증거물로 압수, 처분한 것이 이중의 압수라고 할 수 없다. 압수수색의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나 연이어 이상 이상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실무에서는 계좌 추적 영장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한 영장으로 계속하여 영장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고 당일 집행을 종료했다고 하여 영장을 실효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간주자를 두거나 일정한 시정 조치를 하여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는 조치를 했다면 처분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집행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3번의 압수거절권. 보도기관은 압수거절권의 주체인가?
군사상의 기밀, 공무상의 기피밀,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에 책임자, 소속 공무원, 당의 감독관 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하거나 압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미 없으나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른다.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거절권의 규정을 한정 결과로 본다면 보관 중인 취재용 비디오 테이프는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과 보도의 자유는 다 같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양자의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에 압수의 필요성의 문제로 압수의 필요성, 압수에 대하여 보도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 장래에 있어서 취재의 자유와 제약, 유무 등은 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단 방영된 것과 방영되지 않고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경우를 나눠볼 수 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관하여 특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보도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사람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취소하도록 사전에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주거나 미국의 개시명령이나 이와 유사한 강제처분 제도를 241페이지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의 필요한 처분.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규정되는 제120조이라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권정을 개방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필요한 처분의 의미에 관해서는 그 자체 및 그 전제로 되는 집행을 위하여 불가결한 행위로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처분이라고 해석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이유, 필요성, 긴급성, 집행자의 의도, 입회인의 태도, 목적물의 가치, 손해 및 원상 회복의 곤란성, 처분의 원인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 사례로서는 일본의 강제 체연을 판례는 압수영장 또는 감독처분 허가장에 있어서의 필요한 처분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이번에 압수수색 허가장을 소지하고 피의자 주거를 수색함에 있어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우편물 배달원을 가장하여 현관문을 열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이 규정하는 제1의 필요한 처분에 허용된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에 또한 도주하면서 소지물을 버리려고 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지하고 손을 비틀어 소지물을 확인하는 행위도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4번에 압수된 미현상 필름을 현상하는 행위, 컴퓨터를 작동하여 전자적 기록을 출력한 프린트물을 압수한 행위도 압수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인정된다. 이 경우 피의자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컴퓨터의 소유, 관리, 점유 등이 제3자와 관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라도 포함, 사건과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많은 피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동그라미 5번에 압수수색 후 절차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컴퓨터의 존재 상황, 코드 연결 상태, 집행 상황 등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어떤가, 그 목적의 압수수색 증거물의 상황 보존 및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240페이지 것이므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면 그것이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수색의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압수할 물건 이외의 장부, 주소록, 문서 등의 각 페이지를 사진 촬영한 경우는 허용되니와 이 경우도 사실상 영장 범위를 초과하여 한 압수와 다를 바가 없이 금지된다. 그렇다면 촬영된 필름은 인도 청구하거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사진 촬영은 기계에 의한 대상물의 현상을 감지, 기록하는 점에서 검증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현행법 제417조는 압수에 대한 준항으로 인정했을 뿐 검증의 대상은 규정이 없다. 일본의 판례는 이런 사진 촬영은 검증에 해당하고 압수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체내에 있는 열람물을 토하게하거나 체열하는 경우 필요적 처분으로 허용되는가? 이는 처분은 영장의 법적 성격에 대한 압수가 아니고 신체 검사 영장 내지 감정 처분 허가장으로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일본 판례는 이와 같은 그 성질을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이라고 하여 그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처분의 목적, 즉 증거물의 획득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검증이나 감정이라기보다는 압수라고 보기 상당하다. 문제는 혈액의 채취 보관을 압수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보다는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체뇨, 체혈과 관련하여 사람의 신체 일부는 성질상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문제는 압수를 위한 신체의 일부를 분리하는 처분이 압수에 필요한 처분이므로 상당성의 한계 내에 있는지입니다. 신병에 구속되지 않은 피자를 강제 체뇨, 체혈의 허가장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강제 연행은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새로운 법의 침해이기 때문에 강제 체뇨, 체혈의 부수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통상 영장이 심사 시 필요 최소한 대의 영역의 행사도 포함하여 압수수색 영장과 감정 허가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 장소까지 연행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근거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이해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의한 압수수색의 집행으로서 243페이지 필요한 처분으로서의 피의자를 체류 장소까지 연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5번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참여, 양가로 1번에 당사자 등의 참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인사를 명시한 때도는 구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도 방어 활동의 주체로서 최대한의 방어권 권리 보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도록 의무시하고 그 이외에는 주거주 혹은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를 배시키도록 하고 있다. 양가로 이번 입법 취지, 공무소의 책임자를 입회시키는 것은 절차의 적정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 이외에 주거나 사무소는 처분을 받는 자의 이익과 절차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사인 주거주에게 절차의 공정을 감시시키는 것이 과다한 의무 부담이고 오히려 주거주 등의 이익과 주관적 이익 확보를 위한 순수한 권리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가능하다. 주관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자에게 권리 주장의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으로 반대 당사자의 권한을 억제하는 것은 결국 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전자 입장이 타당하다. 이 펜에 의한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색은 위법하다. 양가로 3번의 변호사의 대리, 주거주는 자신이 대리하여 또는 자신과 함께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형식적으로는 주거주 등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주거주 등의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주 등의 준하는 자에는 종업원, 동거인 등을 가리키고 입회만을 받은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여지는 있다. 그러나 244페이지, 입회는 기본적으로 사실행위에 속한
성질을 갖고 변호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대리는 개개의 소송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인정된다. 입회는 권리행사의 요소를 갖고 그 보장을 위해서도 대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준항고등의 구체수사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도 영장 집행에 변호인의 입회는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양가로서분의 컴퓨터 수색과 입회. 방갑 1번의 참여권의 보장. 컴퓨터를 예외적으로 압수하였거나 전체를 인증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에도 입회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수사기관이 영장 범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출력하게 되면 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적 증거의 경우 매체 자체 또는 전체를 인증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수색하는 것은 수색의 연장이라는 이유로 피압수자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사전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압수한 컴퓨터나 파일을 수사관서에서 인증한 작업을 하고 검색 복구하는 과정은 수색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영장의 유효기간 등 여러가지 문제에 따른다. 방가로 이번에 침해에 대한 구제. 부당한 참여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방가로 3번의 참여권 침해와 증거능력. 피의자에게 수사과정에서의 단순한 통지 누락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일부 현장 압수수색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고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절차에도 피고인들과 관련된 참여인들과의 참여가 있었던 점, 현장에서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들은 제3자의 서명하에 봉인되고 그 해시값도 보존되어 있어 복호화 과정 등에 대한 사전 통지 누락이 증거 수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245페이지 있다면 압수수색 자체는 위법하다고 한다. 압수한 컴퓨터 파일을 수사기관에서 인증 작업을 하고 이를 재차 복제하고 무차별하게 출력하는 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출력한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비록 1차 처분까지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제1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디지털 매체를 압수한 이후 분석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이익이나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6번의 야간 집행. 형소법 제125조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혹,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야간 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야간 집행에 따른 주거의 평온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일몰 전 일몰 후의 해석에 관해서는 절차의 확실성의 견지에서 달력 혹은 신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일출 일몰을 시각에 의한다는 것이 실무 입장이다. 일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일몰 후에 계속하는 것은 가능한가? 일몰 전에 압수수색 착수하였다면 일몰 후에라도 당장 영장으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본다. 영장에 의해 이미 일몰 전에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처분을 계속하더라도 새롭게 법익을 침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점, 실질적으로 일몰이 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의 경우는 일몰 전에 검증을 착수한 후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일본 법 제116조 2항이 일몰 전에 압수장 또는 수색장을 집행을 착수한 후에도 일몰 후라도 그 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몰 전에 착수하였다고 하면 처분을 위하여 시간을 위하여 일시 수색을 중지하고 일몰을 재개하더라도 당의 영장으로 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중지하더라도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또는 간수사를 둔 경우에는 처분 그 자체는 계속 246페이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1월 전에 세상의 평온을 침해하고 단순히 압수수색이라는 행위가 중단되었을 있을 뿐 종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7번의 압수 목록 교부와 통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월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의 준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아가 전자적 증거물에 압수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방법, 내용은 물론 통지 유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의 심리지장이나 수사장애 등 사유를 들어 유예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이미 제출하여 압수하는 경우 압수 조서 없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 뜻을 기재하면 족하다. 8번의 기타 관련 문제. 양가 1번 문수색의 가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의 문수색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종래 양가 1번의 부수적 처분에 지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신체까지 수색할 수 없다는 부정설.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압수수색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상당한 조치는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당연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형소법 제120조를 근거로 하는 부정설의 지적처럼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몸수색도 어느 정도 필요해진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양나로 이번에 실력 행사의 한계. 종래 압수수색 중에 집행 중에 반입 반출 문제에 대하여 방관을 이번에 집행 중인 현장에 있는 자가 물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 새로운 영장을 요하지 않고 추격하여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 근거로는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해석된다. 소위 수색 장소의 연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방관을 이번에 물품을 수색 장소로부터 이웃집으로 던져버린 경우 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권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필요한 처분으로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주거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247페이지에 양가로 3번 영장 집행 중에 우연히 반입된 물건. 영장 집행에 착수한 후 우연히 배달된 우편물 등 물건도 압수의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는가?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압수에 착수한 이후에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학설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기준으로 영장 심사 단계에서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고 판례 또한 이러한 입장에 따르고 있다. 법관의 영장에 의한 사법적 통제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 판례와 같이 영장 발부 시를 기준으로 하는 영장 발부 시점에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 집행 중에 우연히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권리 침해가 없다면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해 보인다. 권리 침해 기준설. 피의자의 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수취인을 제3자로 한 것이나 제3자가 들고 들어온 물건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우연히 날아 들어온 것이 명백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론이다. 그 지금 본 것은 뇌물적 강제 처분에서의 집행 절차죠. 압수수색의 집행 절차. 그 조문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고 특별히 그 이상의 어려운 조문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